너무 주어진 조건이, 자연 조건이 풍족하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것 같진 않고 적당히 부족하고 땅이 살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척박하면 아예 그 지역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랑점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총균쇠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든 생각은 무척 두껍다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그책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넘버가 751페이지고요. 참고문헌을 빼고도 686페이지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좀 힘들어서, 제 읽기가 다른 책에 비해서는 조금은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었나 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두툼했던 책은 물론 이제 그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좀 있었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삼국지나 뭐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나 이런 책들은 꽤 두껍잖아요. 박경희 선생님 토지가 15권인가 16권인가 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는데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이렇게 두툼했던 거는 예전에 읽었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게 거의 1000페이지쯤 됐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기억에 남을 만큼 두툼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아무래도 안 편하게 읽기가 힘들다 보니, 사실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잠깐 읽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거의 100% 집에서 화장실에서 읽었습니다.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서 볼일 보면서 편하게 몇 페이지 읽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평소에 읽기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사색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들은 화장실이 가장 뛰어난 독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읽고 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방송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TVN에서 그 설민석 강사가 이 책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책 띄지도 보면 아래쪽에 맞죠? 책 읽어드립니다. 이게 인쇄되어 있는 띄지가 붙어 있고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읽으면서 나름 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많이 놀라게 되는 책이기도 했고요. 이 책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은 책 앞머리에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책의 1호 독자가 누구인지를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1972년도에 뉴기니에서 만난 그 정치인 얄리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묻는데요. 당신의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갖고 왔는데 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냐? 우리는 왜 이렇게 문명이 낙후되어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면 과연 나는 이런 책을 쓸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건 당신네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해답을 하기 위해서 꽤 오랜 동안 이 책이 20몇 년 이상 써 준비해서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멋진 책을 만들어 내셨네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새삼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책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몇백 년, 몇천 년은 뭐 대충 뭐 비슷한 시기 정도로다가 묶어 나가고 최소 몇만 년쯤은 돼야 이제 뭔가 좀 진지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뭐 아주 먼 과거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오랜 동안의 시간의 흐름과 사실은 각 지역마다 자리 잡은 어떤 그
원시시대, 선사시대 인간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고, 그 특징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아왔고, 어떤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게 됐고, 그게 오랜 시간 쌓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환경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주어진 조건이, 자연 조건이 풍족하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것 같진 않고,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살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척박하면 아예 그 지역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인종이나 국가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진 않다. 다만, 처해진 환경 때문에 특정 능력이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연찮게 빠져서 그 과거로 가서,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으로 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사는 현대인의 이야기, 또는 현대로 넘어오게 된 과거의 사람이 현대인들과 어울려 사는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말은 안 통할 수 있겠죠. 뭐그 시대에 하는 언어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교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뭐 제가 만일에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인간을 우연찮게 만나서 같이 산다? 그러면 뭐 이사를 낳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생식기관 이런 것도 전혀 다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그 미국에서 왜 성공 스토리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살면서 물론 가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부와 명예를 겸해주는 얘기들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람이 개별적인 편차에 물론 있겠지만 집단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뭐큰 편차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예절, 예의 또는 어떤 그런 정의 이런 것과 먼 과거에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어떤 그런 결정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살인, 방화, 약탈, 뭐 이런 것들이 죄악시 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니까 중국 한문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역사라고 하는 그 한문을 풀이를 해본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 보니 다양한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책 제목, 총균쇠는 총은 이제 무기를 말하는 걸 것이고요. 균은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들, 그다음에 쇠는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궁극의 무기는 뭘까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균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잉카 제국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거야 뭐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명도 채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8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한 잉카에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잉카는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으로다가 증명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 8만 명의 군대가 공포에 떨게 만든 건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로 인해서 일단 당장의 전투에서는 이겼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다 멸종을 한건 스페인 군대가 몸에 지니고 있던 균이
전염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다 죽어나가는 거로 다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스페인 사람들은 그런 균을 몸에 보유하고 있고 잉카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런데도 스페인 사람들은 멀쩡한데 잉카제국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을까?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균을 전파를 시켰는데 잉카제국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균이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여기선 정주형 생활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그게 뭐냐면 식량 생산을 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은, 바이러스는 근원은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던 병,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적응하는,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바이러스는 강해지고 사람 몸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를 형성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서로 강해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잉카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유럽 쪽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병원군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없었고 그렇게 빨리 급격한 시간 내에 죽어나갔다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었어요. 뭐였냐면 생각보다 가축화시킬 수 있는 동물들이 많지 않고, 농사로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식물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좀 놀랍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자료가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최초의 가축은 개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를 가축화시키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결과로 쳐다보자면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 추가된 그 일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이제 뒤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결론만을 이야기하자면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를 피해 달아난 고구려 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가 원주민들과 함께 지금의 일본인의 원류가 된 것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제가 리뷰를 적어놨는데,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참 사이가 안 좋지만 일본과 우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웃집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즘 일본 하는 오락산이들을 보면 친해지기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좀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이 책에서도 몇 군데 메모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한 건 어디냐면 35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이 문장이 결국에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700페이지 넘는 이 방대한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뭐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단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평균을 수렴하게 되고,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 전체적으로 다른 이 집단에 비해서 유달리 뛰어나거나 유달리 모자란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591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지리학적 우연, 특히 두 대륙의 면적, 축의 방향, 야생 동식물 등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읽고 앞으로 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분열이 최적인지 아닌지는
당시에 적용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변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최적 상태의 정치적 분열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생산성, 정치적 안정성, 인간 행복에는 최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언제부턴가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몇 군데 좀 오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별거 아닌 소소한 거긴 하지만 262페이지 두 번째 줄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량 생산이 전파되었던 주요 경로를 살펴본다면 우선 서남아시아에서 유럽,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헬 지대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프리카로 중국에서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중국에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요. 중국의에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가 빠져야겠죠. 그리고 353페이지에 13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기관을 만들었던 1860년 당시 사람들이 육상 운송에 말이 이용한지는 이미 6000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을 이용한지는 또는 말이 이용된지는 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말이 이용한지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류가 눈에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여러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다가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고 생산성도 매우 낮으므로 사람의 인구를 뒷받침하는 능력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더욱 작은 대륙인 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인구를 이라고 하는 말이 쭉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뒷받침하는 또는 인구를 뒷받침하는 일 텐데 사람의 인구를 뒷받침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12번째 줄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건 말고도 추장사회와 국가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점이 두 가지 더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추장사회와 국가사회가 아니라 추장사회에 비해 국가가 또는 추장사회보다 국가가라다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추장사회와 국가를 비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추장사회와 국가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거는 추장사회에 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점을 설명해야 되는데 문장이 단어가 누락이 됐거나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23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카사르인들은 해안의 야영지에 타마린드를 심었고 원주민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 또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문장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뭐 트집 잡는 건 아니고 읽다가 눈에 띈 오류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책이 나올 때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총균세라는 책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있구나로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를 깔보거나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보고 넘기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우리나라에 좀 호감이 좀 많은가 봐요. 특히나 우리 한글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전 세계 문자들 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지 뚜렷하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문자는 한글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꽤나 저자가 한국에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니까 책을 읽는데 좀 더 호감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이 책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짤막하게 찍었습니다. 좀 두툼해서 쉽게 접근하기는 망설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겨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균쇄 제러드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문학사상사입니다. 제법 두툼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 선생님이었습니다.